국민 MC 유재석 씨, 뭐 국민 뭐 이렇게 예. 했는데 얘는 예. 마치 그 국민 ADHD가 된 것처럼 네. 자기 스스로가 저 ADHD 누구입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ADHD. 우경이의 이 모습들은요. 네. ADHD 증상이라고 볼 수 없는 면들 되게 많아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가 보이는 모든 면들이 다 ADHD의 증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의 엄마가 다루기 어려운 많은 네. 문제들을 네. ADHD 증상 너무 이렇게 네.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브레인 워시를 좀 합시다. 네. 뇌를 좀 비우고 네. 자 일단 지연 씨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네. 아이가 정말 고집불통해 원하는 것을 엄마를 달달달달 볶아서 네. 네. 끝까지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그거잖아요, 사실은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우경이는 떼쟁이일까요? 떼쟁이. 이 영상 봤을 때는 떼쟁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떼와 고집쟁이. 네. 이게 만약에 이 영상이 떼와 고집쟁이가 아니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대한민국에 떼쟁이와 고집쟁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지연 씨도 아이가 때도 부리고 고집장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너무너무. 너무너무. 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네. 저는 그거보다는 우경이는요, 굉장히 섬세한 아이예요. 아주 네. 섬세하다 섬세하다 못해 네. 유리 같은 아이. 아, 네. 아까 예민, 네. 너무. 네네, 맞아요. 예민하고 네. 섬세한 아이인데요. 네. 일단 우경이가요 잘 잤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네. 엄마를 찾아요. 근데 네. 엄마 이러는 게 아니라 엄마. 맞아.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애교 부르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러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잘 그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계셨나? 저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데기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경이는요, 얘는 엄청나게 얘도 애교가 있지만 네. 상대도 그래주길 바라는 아이예요. 얘가 그래서 평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잘 반응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했어요. 네. 이날 안 했어. 그러면 네, 네. 이날은 네. 그걸로 인한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아이예요. 어떻게 늘 이렇게 줘야 되나 봐. 일관성 있게. 네, 뭐 우경이 그냥 그래. 그런 색깔이야. 뭐 어떡하겠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엄마 너무 그래서 귀엽다. 마음이 싹 상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요구를 하는데 휴대폰이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아이는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엄마는 물부터 마셔.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마셔서 아니야! 도대체 왜 엄마는 얼굴을 보자마자 물부터 마시라고 할까? 이 보면 또 이해는 돼. 그렇죠. 왜 물부터 마시라고 할까? 그렇지. 내가 너 게임하려고 이렇게 나와서 힘들게 키우는 줄 알아? 자 여기도 핸드폰 게임이 이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경이가 자기가 그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엄마를 도와서 자기의 힘으로 이 갈등 상황에서 누나가 이 약간 자기 스스로 푼 거를 엄마를 도운 거예요. 그렇지. 엄마가 이거를 아휴 난 이제 핸드폰도 잘 모르겠다. 끝났지? 그래서 애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팔을 하나를 흔들면서 엄마한테 와요. 안 쳐다보잖아 아이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언급을 안 해주잖아요. 아니 근데 잘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풀 줄 안다는 건 본인도 엄마를 속여서 풀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 순간 도와줬잖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도와줬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나쁜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 저 지금 상황은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은 엄마가 막 머리를 막 뜯으면서 막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애가 쑥 다가와서 도와줬잖아. 엄마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도와서 해결을 해줬는데 더 미워요 선생님 저는. 아 그 상황이 더 미운 거야.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핸드폰 많이 게임 핸드폰 게임 얘가 많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자꾸 그것만 보면 이걸 어떻게 못하게 통제할까에만 몰두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 전에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감정적으로 엄마가 내가 보낸 신호를 못 알아차릴 때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핸드폰 게임한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